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크리미널 IP, 그 API 키를 이용해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 오픈도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치매 대응이나 이제 모이웨키나 그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따따인 그런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캐닝이나 아니면 공격들을 이제 당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페이지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에 그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치매 사고의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브 도메인들에 대해서 검사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모이웨킹 진행할 때는 고객사 쪽에서 지금 현재 서브 도메인들이 외부에 노출된 것들이 있는가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브 도메인을 검사하는 도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도 피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나 DNS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들을 활용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리미널 IP에 여러분들의 API를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설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썬 가상화 환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저는 칼리 리눅스라는 로컬 쪽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도 키 클론, 그 다음에 해당 IP를 쪽에다가 여기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죠. 다운로드 받고요. 그러면 해당 디렉토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requirements라고 하는 요 파이썬 모듈 관련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p, 그다음에 install, 그다음에 -r requirement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해당 모듈들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여러분들 맞추셔야겠죠. 지금 예전 최신 버전이 있으면은 수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크리미널 IP의 API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config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VIM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API 키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게 쭉서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찾는 거는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하고 마이너스 이제 G 옵션. 마이너스 G 옵션 같은 걸 개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입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S 옵션은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나는 찾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페이지는 이쪽으로 잠깐 넘기고 여러분들이 실습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AONB 쪽에 관련된 서브 도메인들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그냥 AONB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그다음에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이렇게 찾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거 API 키를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그 기업 쪽 API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가 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안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마이너스 S 옵션을 줘서 서브 도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GitHub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관련된 것들이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정보들을 보시면 AONB에 대한 서브 도메인 정보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걸러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AONB 쪽 관련된 것들, 그다음 IAC 대부 AONB 요런 사이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IP 정보들 같은 경우는 I라고 하는 옵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색된 것도 관련된 IP 정보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것들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IP 주소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까 S 옵션 서브 도메인 정보들 보는 것들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쪽과 관련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서브 도메인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보다는 좀 다소 좀 적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크리미널 IP에 이미 오신트 검색 서비스로서 나온 그런 결과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크리미널 IP에 이제 다른 기능들하고 조금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널 API를 이용을 해서 사용한 파이썬 코드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